오늘은 세계 최대 규모인 LNG선에 시운전이 있는 날. 여기 이 사람들이 시운전을 담당할 주자들입니다. 제품을 만들고 품질 테스트를 하듯이 선박도 선주에게 인도되기 전 실제 항해를 하면서 성능 우리가 타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인 26만 6천 입방미터급 LNG선. 그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26만 6천 입방미터. 우리나라에서 이틀간 사용할 수 있는 LNG 용량이라고 하는데 이곳이 바로 LNG를 담는 화물창. 이 같은 대형 화물창 5개를 더한 크기입니다. 이제 배의 크기를 대략 짐작하시겠죠? 제 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시운전 모든 상황과 안전을 총책임지고 있습니다. Hello, Samsung staff. Welcome on board 1726C12 for RasGas. To welcome you on board the Aldafna. As we're out with Samsung Heavy Industries, the owner's representatives and the charterer's representatives undergoing sea trial. Qatargas 1726호선이 인도되는 그날까지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품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바다를 항해하며 선박의 성능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선박의 꽃이라 부르는 엔진과 스피드 테스트, 또 정전이 됐을 때 자동으로 전기가 공급되는지를 체크하는 전기 공급 자동화 테스트 등 총 52가지입니다. 이곳은 항해를 담당하는 곳. 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출항 후 2시간이 지났을 무렵, 대마도 서쪽을 항해하던 중 갑자기 강풍이 불어닥쳤습니다. 해상 날씨는 시운전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게 배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항해하고 테스트하는데 지장이 없지만은 풍랑하고 상관없는 부분을 선별해서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예정되었던 앵커 윈드러스 테스트는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상황. 미스터 로스티. My opinion, we have to first the single screw in the mini. Single screw now? Yeah. They are bringing it forward. Yeah. Because of the weather. Okay. Yeah. And then maybe. 급히 일정을 수정해 풍랑의 영향을 덜 받는 테스트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I will discuss with Mr. Because the free. 갑자기 변경된 일정으로 바빠진 곳은 배의 심장이라 부르는 엔진룸. 두 개의 엔진 중 한 개의 엔진으로 항해를 했을 때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엔진을 테스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23시간. 각 엔진당 하는데 각 엔진당 일단 10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테스트 시간만 그렇고 이제 준비하는 시간으로 치면은 양쪽 테스트를 다 하면 23시간 정도. 잠은 언제 주무시는 건가요? 그 시간 잘 일단 테스트 진행되는 걸 보고 저희적으로도 이제 돌아 교대로 이렇게 어차피 잠을 자야 되니까 진행할 겁니다. 힘든 점이요? 잠 못 자는 게 힘들죠. 잠 안 자서 좁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한 번씩 졸기도 하고 뭐 필요할 때는 뭐 딱 봤을 때 딱 타이밍이 조금 한 번씩 나오거든요. 타이밍 나오면은 가서 그냥 눈치껏
그래서 자고. 네.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시운전.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마음 편히 자리를 비우지도 못합니다. 밖에 비가 오는지 바람이 부는지 날씨가 나쁜지 우리 밖에 나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다. 어둠 속에 있다가 나중에 잘 시간 되면 밤이 어두워지면 또 우리도 나가가지고 또 자고 또 동트기 전에 또 내려와서 또 우리 업무를 하고. 매일 아침 8시 30분 선주와 함께 일정을 협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제 엔진 테스트 도중 잠시 동안 모니터링이 되지 않았다며 정확히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선주들의 지적 사항과 요구 사항. 소소한 케이블 선부터 자재의 포박 상태까지 꼼꼼히 지적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작은 실수, 서로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섭니다. 이거 뭐 보고서를 쓰라 말아 그러면 안 되지. 보고서는 내가 뭐라 쓰라 했어? 쓰라는 게 아니고 내가 아침 미팅 와서 얘기하라잖아. 답변할 수 있는 답변 자료를 준비해라 그래서 누가 보고서 쓰라는 거잖아. 좀 이 프로젝트가 좀 힘든 프로젝트입니다. 아무래도 척수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좀 선주들도 관심이 많고 또 배도 이제 점점 막판으로 오니까 선주들이 이제 여태까지 막 배를 지으면서 쌓았던 노하우 같은 거 이전에 나타난 이제 배가 운항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이제 입에도 또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더 힘들어지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고단함이 밀려오는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걸까요? 힘들죠. 항상 시운전 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전장운전 기사들이 제일 많이 부른다고. 근데 그만큼 뭐 보람도 있고. 테스트에 대한 부담감을 잠시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 선상에서의 식사 시간입니다. 선상에 있으면 유난히 배가 빨리 고프다고 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제가 이 로딩을 하니까 막 움직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몸이 쫙 움직이잖아요. 좀 영향이 있죠. 외국인 선주들을 위한 양식단. 카타르, 영국, 캐나다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선주들의 식성을 맞추기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식성이 좀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노 빕, 노 폭, 뭐 생선을 안 먹는다. 아니면은 감자튀김에 소금을 뿌리지 마라. 그리고 음식을 가리시는 분이 계시면 따로 요리 하나를 더해. 그래서 심지어는 새 종류 할 때도 있고. 어? 참치회 덮밥을 먹고 있습니다. 아, it was good. Like this, yeah. I like raw tuna anyway. 잠깐 시간이 날 때면 밀린 빨래를 하기도 하고 통신이 잡히는 지역에 오면 얼른 통화를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영상 통화로 2주 전 태어난 아이를 보며 행복해하는 김양식 대리. 큰 애가 18개월 됐고 둘째가 이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기념이라든지 남편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에 없다는 자체가 집안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운전 넷째 날. 첫날 풍랑으로 못했던 앵커 윈더러스 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앵커 윈더러스 테스트는 닻을 바다에 떨어뜨렸을 때 순조롭게 내려가고 브레이크 작동이 원활한지를 테스트합니다. Samsung is doing a pretty good job. We do come across some problems sometimes, but usually they are all sorted out. They are all resolved. 속력을 체크하는 스피드 테스트. 배의 모든 기록을 담고 있는 블랙박스를 점검하는 등 어느덧 주요 테스트가 점점 마무리되어 갑니다. 시운전 배라는 공간. 어떤 이에겐 긴장감의 연속이고 어떤 이에겐 잠과 사투를 벌이는 공간. 또 어떤 이들은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생각나는 공간입니다. 각기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는 공간. 하지만 이것 하나, 선박 건조 과정의 마침표를 찍는 공간임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운전을 한다는 게 좀 진짜 미완성인 배잖아요. 미완성인 배를 우리가 시운전을 통해서 생명도 불어이어주고 그런 생각에 의해서 뭐 지운전하는 보람도 느끼고 나중에 배가 인도되면 또 우리 손으로 배를 한 채 보냈구나. 그건 행복하고 뿌듯한 일이죠.